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서구가 도안동 일원에서 단풍나무 200본, 입합나무 200본 등 총 400본을 심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서구는 옥녀봉 체육공원 경관 개선과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에 재활용 물품 800여 점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에 쓰이는 행사 취지에 적극 공감해 참여했다며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지역 네트워크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인천시 소래포구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46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소래포구 화재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습니다. CNB 뉴스 이혜선입니다.